먼저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SK 에너지에서 34년 8개월 근무하다가 지난 8월 31일 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공 주식회사 유공으로 83년도 12월에 입사를 했고요. 그때 막 눈이 엄청 내리던 날 그때 입사를 했는데 저희들 때는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이 기업 입사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들 때는 좀 입사하기가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었어 갖고 어떻게 제가 이제 SK하고 몇 군데 현대중공업하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됐다가 SK에너지 그때는 SK에너지하고 호남중유하고 두 군데가 좋다고 해서 SK에너지를 간 것이 제 인생의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기쟁이로서 34년 8개월을 근무를 했고요. 주유공이 이제 그 대한석유공사가 그때 이제 그 1차 오일 파동 나면서 1차 오일 파동 나면서 석유를 못 구해갖고 원유를 못 구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우리 SK 최종인 회장님께서 쿠웨이트 왕자하고 아마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좀 친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쿠웨이트 날러 가서 그때 원유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공급하게 해준 것이 그게 인연이 돼서 대한석유공사를 SK그룹에서 인수하도록 이렇게 나라에서 도왔습니다. 그래갖고 SK, 그때는 선경이죠. 주선경. 선경에서 인수를 해갖고 유공으로 하다가 85년도인가요? SK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SK 주식회사로 바뀌어서 그게 몇 년 가다가 다시 SK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SK 이노베이션이 다섯 개 회사로 분리되면서 저는 SK 에너지 소속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앉아서 회사가 네 번을 변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았는데 회사가 네 번을 변했어요. 시간이 강산이 뭐 한 세 번 변하다 보니까 회사도 네 번이나 변하고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이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정유, SK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컴퍼니 이렇게 변했고 그 트레이딩 컴퍼니는 그 싱가포르에서 그 원유도 하고 석유 제품들 이거 트레이딩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정유, 화학, 윤활유, 그다음에 인천정유는 인천에서 옛날에 한화석유화학, 한화정유인가요? 경인에너지 그걸 인수했던 거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별도 회사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 이제 그 정유석유화학이라는 게 이 환경, 그 경기에 막 계속 민감하다 보니까 그 피켄밸리를 많이 타고 있어요. 요즘 정유화학이 굉장히 지금 좀 좋은 시절입니다. 무척 좋은 시절이라서 이익을 지금 많이 내고 있고 정유공장 화학공장 다니는 사람들 요새 보너스도 많이 타고 시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 이게 또 어느 정도 좀 사업이 잘 되면 공장들을 증설하고 막 이제 그러느니까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밸리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돈도 못 벌고 또 적자를 보게 되고 그 IT 그 반도체 산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피크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35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좀 느끼면서 이 과정을 그 의뢰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경험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과목별로 하려니까 이 하나 한 과정 하는 과정별로 하려니까 이거는 제작사에서 와서 하면 되는 거고 디테일하게 하려면 제작사에서 와서 하면 되고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이 계산하는 건 교수들이 와서 하면 되고 하는데 굳이 뭐 내가 한 과목 한 과목을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전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아니면 공장에 계신 분들이 공장에 계시면서 하나의 기본적인 그 매뉴얼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서 다룬 교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거,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를 보완해 나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교재, 스스로의 중요한 교재, 스스로의 중요한 노하우에 걸린 책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과정을 만들 때 공장에 계신 분들이 전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공장에서 그 메인터넌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SOIL에서 한 분 오시고 그다음에 그 현대오일뱅크에서 한 분 오시고 그 프로세스는 딱 두 분 오셨네.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프로세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기초 지식을 많이 알고 저기 이제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데 아,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프로젝트를 해서 여러 번 해봐야 뭔가 좀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느낄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루 반이라도 한번 수박겉핥기실 한번 경험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기를 바랬는데 오늘 오시지 않으셨네. 또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SK 에너지에 있다 보니까 SK 건설하고는 제가 많이 상대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하지만 SK 건설도 1년, 저기 과장급 이하는 경험을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잘할 수는 없다 보니 대화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될 거다. 대리급, 과장급까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과정이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계산 위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이 그러니까 경험상에 나오는 사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대리급, 과장급까지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부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과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전문서서 찾아보면 다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해보시도록 하고요. 과목별로 중요한 사항들만 아니면 필요한 사항들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엔지니어링에 계신 분들이 이 메인터넌스 관련 사항까지 알면 커스텀하고 대화하기 굉장히 편할 거예요. 앞으로. 또 그 프로세스에 계신 분들은 엔지니어링하는 사항까지 제대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또 그 엔지니어링하는 사람들하고 말하기가 편해질 거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상대방 분야에 대해서 서로가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대화하기가 편하고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서로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예요. 오히려 말상대가 되면 굉장히 그 빨리 이게 일이 진척이 되는데 말상대가 안 되면 고집을 자꾸 부려갖고 엔지니어링 있는 것도 내가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은 또 프로세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자꾸 고집을 부리고 뭐 해내라고 했었고 저는 이론적으로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엔지니어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커스터마 사용자 부분에서 서로가 많이 알면 대화하는 데도 편하고 일도 잘 진행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로세스 제가 말이 좀 많은데 프로세스는 공정 지역의 이 공정의 엔지니어들은 여러분들이 가보셔도 알겠지만 화학 공장에 공정 전기쟁이가 없어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정의 전기쟁이들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SK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가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도 많이 해갖고 엔지니어들이 수준이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수준이 좀 높습니다. 대화를 이렇게 가서 나중에 혹시 대리점사나 같은데 우리 회사랑 돌아가 하니까 가서 대화를 해보시면 수준이 높다는 걸 아마 알 겁니다. 하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분들 이하분들은 그 SK 에너지 전기 엔지니어들하고 대화할 때 좀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괜히 심한 말로 좀 아는 척했다가 괜히 욕도 먹게 되고 그런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과목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과목은 그 석유화학 산업의 전력 사용 특성 및 중요성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을 알아야 엔지니어링 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엔지니어링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뭔가?
소규모화학산업에서 전기를 쓰는 것은 쓰는 특성이 어떤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할 때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화학의 먼저 그 특징은요, 일반적인 특징은 그 조용량에서 그 원유를 이제 그 뭐 외국에서 들여다가 증류,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나 뭐 이렇게 보면 그 증류탑 배우죠, 증류탑. 증류탑 배우면 그 온도 비등점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끓이면 몇 도씨에 끓이면 수증 어디에 뭐가 나오고 또 더 높이면 어디서 뭐가 나오고 더 높이면 어디서 뭐가 나오고 이런 그 단계별로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증류해서 가솔린이나 납사나 등유나 그 아스팔트까지 이렇게 해서 생산된 것을 생산이 되고요. 여기서 생산된 그 납사를 화학 공정으로 보내 갖고 에틸렌 등 뭐 기초 유분들을 그 만두네일을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폴리에틸렌이라든지 폴리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정에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이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그 석유와 화학을 합치면 아마 수출은 최고 많이 할 거예요. 석유와 화학을 합치면. 근데 요즘 제 석유, 화학과 석유를 합치지 않더라고요. 올해 보면 수출이 가장 많은데 반도체고 두 번째가 석유던데 석유와 화학을 합치면 최고 많을 겁니다. 아마 수출이. 요거는 이제 2012년 건데 생산이 217조 원이고 수출이 1020억 불, 102조 원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퓨엘이나 전기나 뭐 수소나 나이트로젠이나 산소나 용수나 H2나 이런 것들. 특히 H2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석유화학 산업이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뭐 장치 산업에는 석유화학도 있고 뭐 철강 산업도 있고 뭐 발전 산업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장치 산업의 대표적인 것이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그래서 건설 기간도 길고 건설에 막대한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통 한번 공장 하나 건설했다면 보통 조 단위로 건설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SOIL이 4조 단위로 건설을 했고요. 지금 뭐 또 5조를 또 투자한다고 그랬고 저희 SK에너지가 지금 1조를 투자해서 LFSO인가요? 로우설파 퓨엘오일 만드는 VRDS 공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짓는데 좀 1조 단위로 짓고 있습니다. 이 공정이 뭐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석유화학은 원유부터 제품까지가 일관된 그런 흐름이고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복합 컴플렉스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SK에너지와 SOE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화학 단지가 큰 게 하나 있고요. 거기서 나온 납사 가지고 화학공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수에 여천화학 단지가 있고 대산에 대산화학 단지가 있어요. 여천에는 GS칼텍스가 나서 나오는 그 부산물 가지고 화학에 쓰이고 있고 여 서산에서 대산에서는 SOE뱅크에서 나오는 아니 현대오일뱅크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 가지고 화학을 만들고 그래서 세 개의 화학 컴플렉스를 우리나라에서 그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있고요. 별도로 만약에 떨어져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부두부터 시작을 해서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까지 뭐 있을 수가 떨어져서는 하기가 어려운 게 이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그래서 또 설비 관리 환경을 보면요. 상위 공정부터 하위 공정까지가 공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게 납사에서 나와서 다시 에틸렌 크래카를 거쳐서 다시 폴리에틸렌까지 이런 그렇게 유기적으로 공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 있는 폴리에틸렌 플랜트가 다운이 되면요. 에틸렌 플랜트도 감량을 하든지 다운을 시켜야 돼요. 에틸렌 플랜트가 다운이 되면 위에 올라온 납사 생산량도 줄이든지 아니면 탱크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 굉장히 그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전반적으로 공장 전체가 다 안전하게 운전이 돼야 돼요. 반도체 공장 여러분들 가보신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도체 공장은 어느 한 군데 죽으면 그것만 딱 죽어요. 그래서 그 큰 손실이 없는데 이 석유화학 공장은 어느 한 공장이 죽으면 그 연관 공장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무척 큽니다. 그 다음에 공정이 가동 중지에서부터 재가동 시까지는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보통 수시간에서 일주일 정도 안에 있는 걸 태워내야 되고, 아니면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 폴리프롤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 안에서 굳었어요. 그런 거 다 긁어내야 되고, 종이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빼내갖고 다시 탱크에 넣어서 탱크에서 다시 빼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고온 고압 공정은 이제 그걸 디젤이라든지 아니면 이 방커시 같은 걸 갖다가 쪼개갖고 이렇게 이 고리를 쪼개서 CO 고리를 쪼개서 그 중진률, 경진률로 만드는 공정인데, 이건 고온 고압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죽으면 압력을 내리고 압력을 올리는데, 여러분이 뭐 전기쟁이인데 이게 그 기계들은 그 압력 용기라든지 이런 거는요,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당 몇 도씩 내리고 몇 도씩 올려야 그 금속의 피로가 안 쌓여요. 이걸 너무 빨리 올리고 너무 빨리 내리면 피로도가 쌓여서 금속이 잘못하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 공정은 다운하고 스타트업 할 때 이 시간당 25도씩 보통입니다. 시간당 25도씩 올려야 되다 보니 이게 수백 도 올리다 보니 얼마나 걸리겠어요? 25도씩 쭉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면은 그거를 잘못 올리면 그 오래 못 갑니다. 터집니다. 이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고온 고압 공정 같은 경우는 이 다운과 스타트업 같은 그 셧다운이 보통 수시간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부식이 이 원유에는 여러 가지 설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식성 요소가 상당히 많고, 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설비 수명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하게 있는 게 화재나 폭발입니다. 화재나 폭발로 인명이 많이 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재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스나 리퀴드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가동되면 2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운전하는데. 그게 쭉 운전을 해야 돼요. 자주 껐다 켰다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가 뭐냐면 공정을 오래 돌리는 거예요. 한번 스타트업하면 오래 돌리는 거예요. 1년 더 돌리는 데 따라서 몇천억씩 이익 볼 수 있으니까, 이걸 2년 동안 돌리던 걸 3년 돌리는, 어떻게든지 3년 돌리게 하는 게 큰 그 이익이다 보니 그렇게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FCC 공정 같은 경우는 옛날에 2년이었어요. 그게. 그 다음에 그 납사 크래커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이었어요. 이게 지금 그 FCC는 3년에서 4년으로 올라가 있고 납사 크래커는 6년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술이 그만큼 관리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올라가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석유화학 정유공장 운영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에서도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뭐 중동 같은데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오퍼레이션 인력으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지금 가 있어요. 특히 사우디아람코 같은 데는 우리 공장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다 걸로 갔어요.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잘 아실 거예요. 연봉 3억씩 받고 거기 갔어요. 과자 다 주고 먹고 주고 연봉 3억씩 받고, 그다음에 그 주거 생활비 다 주고 뭐 1년에 뭐 그 두 달씩 휴가 주고 또 뭐 하여튼 그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아람코에서 우리 고급 인력들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운영 노하우 때문에. 특히 사우디 아람코가 SOE를 여기 오셨죠. SOE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력을 인정을 한 거예요. 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금 많이 데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 쿠웨이트하고 사우디에서. 그 다음에 전력 사용 특징은 그 석유화학 공정 한번 운전하면 2년에서 5년 걸린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이게 100% 생산하면 100%나 뭐 90% 생산하면 그 생산량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하의 그 뭐라고 그래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24시간 4계절 5% 미만이에요. 이게 우리 회사 밑에 트렌드인데요. 우리 회사 트렌드 변동이 거의 없고, 전체 에너지 사용하는 게 우리 그 석유화학이 1등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에너지 그 업종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제철금속 쪽이고, 영상음향 쪽, IT 쪽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섬유공업 쪽입니다. 그러면 전체 그 에너지 사용 중 전기가 한 12% 정도 되고요. 원래 이제 연료하고 수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석유화학 공정은 뭐
설비가 단순해요. 설비가 단순합니다. 전기 설비는 모터밖에 없고요. 거의 모터나 뭐 전등밖에 없고요. 전기 설비는. 그다음에 이제 그 해전 기계가 이제 펌프나 컴프레서나 팬 블러, 믹서, 아지테이터, 뭐 익스트루다 뭐 이런 것들이 전기 기계 설비가 좀 다양하게. 그다음에 일부 뭐 히트 익스체인지라든지 이런 것들, 베셀이라든지 타워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장에서는 주로 금속 관련 전공한 사람들이라든지 기계 전공한 사람들이 전체 엔지니어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기 엔지니어가 좀 많고요. 계기는 어차피 뭐 자궁 하나까지 엔지니어들이 가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기계 엔지니어가 좀 많고 나머지는 금속과 기계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정 특성상 그 쿨링 팬 위에는 대부분 다 단일 스피드로 쓰고 있고요. 가변속 장치가 적다 보니까 여기 그 고조파 발생도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 단위별로 하나의 수전 시설을 가지고 있어갖고 여기다 수전을 하나 해서 각 공장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내는 그런 게 되겠고요. 파워 소스는 노멀 파워고 에센셜 파워 뭐 이런 게 있고요. 에센셜 파워는 뭐 그 STG나 가스 터빈 제너레터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가스 터빈이나 STG가 다 있으니까요. 가스 터빈 STG를 통해서 하루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자체 발전 전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공장의 공정 전원은 전부 다 자체 발전 전원을 했어요. 한전 전원은 그걸 백업이라든지 옵사이트 전원을 왔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한전 전원이 툭 하면 꺼졌어요. 제가 입사하니까 우리 회사가 22,900볼트 수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22,900볼트는 뭐 저 시내에서 사고 나면 우리 회사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툭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죽으면 손실이 크다 보니 공장 내에 스팀 터빈 제너레이터를 설치해갖고 보일러 설치하고 설치해서 자체 발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전 그 전원이 신뢰도가 어떻게 보면 공장의 발전 신뢰도보다 더 높아졌고 두 번째는 발전을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발전 단가가 수전 단가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는 이유는 위험한 것들. 공장이 가동 중지됐을 때 썰파라든지 그런 아주 위험한 물질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대기로 이렇게 방출되어야 돼서 그런 게 썰파들이 막 대기로 방출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는 인시네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쿨링 타워도 전원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스팀 터빈 제너레터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스 터빈 제너레터는 어차피 공장에서 나온 부산물 그 에틸렌 플랜트를 가동하다 보면 부산물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가스 터빈 제너레터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가스 터빈 제너레터는 상당히 그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가스 터빈 제너레터가 수전 전력보다 비싸요. 우리 회사도. 근데 그거를 이제 한전에다 팔면 좀 괜찮은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에다 그거 팔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유화는 가스 터빈 제너레터 돌려서 상당 부분 몇백억씩 1년에 몇백억씩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가스 터빈 제너레터 돌려서. 근데 우리 회사는 딱 우리 발전해서 우리 회사 쓰면 딱 알맞게끔 하나 돼 있어 갖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조금 비싸더라도 공장 혹시 다운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 연료를 저가로 사용하면 좋은데 뭐 콜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좋은데 나라에서 뭐 허용을 안 해주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콜로 사용하려고 우리가 그 산업부하고 저희가 노력을 엄청 했어요. 울산시하고. 근데 결국은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아갖고 석탄 발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LNG 발전을 하려고 SKENS에서 이제 LNG를 수입하다 보니까 싸게 수입하다 보니까 LNG 발전을 하려고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다 아시겠지만 SKENS에서 LNG를 수입을 하면 장기간 몇백만 톤을 수입하겠다는 계약을 맺고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수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수입을 해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무조건 수입을 해서 그걸 소비를 하려다 보니까 소비자가 마땅치 않으니까 발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룹 내 발전소를 막 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소스의 마지막 에머전시 파워라 컨트롤 파워가 있고요. 에머전시 파워는 뭐 여러분 잘 안다시피 디젤 제너레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컨트롤 파워는 이제 UPS나 배터리 차저 쪽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에머전시 파워는 어디다 쓸 거냐 이런 이제 엔지니어링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 사람들하고 이제 그 공장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이 많이 악유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에머전시 파워 제니레이터 용량을 산정하려다 보니 어떻게 산정하면 좋으냐. 그래서 우리 그 프로세스의 비전기쟁이들은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만큼 이만큼 불어나 있어요. 그러다 막 조그마한 공장에 디젤 제니레이터를 뭐 2,000kg, 3,000kg짜리 설치하려고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전기쟁이들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럼 그걸 줄이고 줄이고 우리 이제 우리도 싸워 프로세스하고 많이 싸웁니다. 줄이다 보면 거의 다 줄여갖고 MNC 라이팅하고 일부 그 뭐죠? 저거 죽었을 때 저기 그 큰 그 회전기가 죽었을 때 축 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축을 돌려주는 모터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루보일 펌프들 일부 루보일 펌프들 이런 거라든지 MNC 라이팅 이런데 그다음에 UPS 배터리 차지 이런 데만 써라. 그래서 그것만 계산하다 보면 프로세서 요구하는 게 한 3분의 2가 줄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1000kW면 큰 공장 하나에 1000kW면 남아요. 근데 프로세스 그 화공쟁이들 말 들어보면 한 2000kW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엔지니어링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할 겁니다. 엔지니어링에서는 프로세스 해달라는 대로 다 집어넣다 보면 그 프로젝트, 공장 프로젝트에서는 줄여라 줄여라 하고 있고, 그죠? 돈 때문에. 근데 에머전시 제니레이터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걸 크게 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위험한 거는 프로세스에서 그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조금만 고생하고 그 운전원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UPS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입사해 보니까 삼성 100kV, 200kV 막 쓰고 있어요. 공장 내. 어지간한 UPS 다 걸어놨어. 그걸 저희들이 쳐내다 보니까 30kV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상 30kV로 다 바꿔놨어요. 지금 우리 정유 공장에 50kV 이상이 없어요. 안 씁니다. 단상 50kV로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스탠다드를 딱 만들어놨어요. 요 부하 외에는 절대 UPS 안 준다. 무슨 소리죠? 그건 니들이 커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0kV 이하로 다 줄여놨어요. 단상 50kV 이하로. 이따 UPS에 나오겠지만 그 이유가 UPS 사고로 인해서 공장이 오히려 다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UPS가 하는 거 IPS라고 그랬어요. Interruptible Power Supply라고 그래갖고 오히려 파워, 공장 파워는 좋은데 UPS가 고장이 나갖고 공장이 다운되는 경우는 제가 입사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사장님한테 우리 전기인들 무지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래갖고 전기인들 몇 명이 팀을 구성해갖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을 다녀왔어요. 공장, 종용공장하고 UPS 회사들을 다녀와서 UPS를 선정을 했어요. 그때 선정한 것이 단상 50kV 미만 아니다. 그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탠다드가 단상이에요. 단상 50kV 미만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핫스탠바이로 쓰고요. 배터리도 핫스탠바이, UPS도 핫스탠바이. 배터리 차저도 핫스탠바이. 이런 식으로 핫스탠바이로 쓰고 있고요.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파워 시스템 구분은 뭐 이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싱글 피더, 세컨더리 싱글 피더 시스템, 세컨더리 셀렉티브 시스템, 프라이머리 셀렉티브 시스템. 이건 여러분들이 뭐 전기 다 잘하는 거고요. 전력 공급의 중요성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번 정전이 되면 제품이 손실이 되고 유틸리티가 손실되고 정비 비용도 손실이 되고 정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재가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화재에 폭발이 있고요. 이게 갑자기 다운이 딱 되면은 온도가 갑자기 확 식는다든지 그러면 이 프렌지에서 갑자기 확 가스가 셉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요?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다운하다가 화재 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운됐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그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25도씨 이하로 식혀야 되는데 그게 확 식어버리니까 그 재질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고온과 공중에서는 이 재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스텔이라든지 이런 압력용기의 재질이. 근데 재질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나 반제품 프레이링 되니까 그 환경오염되고 공정 설비 수명이 저하되고요. 왼쪽 그림에 보면 이게 2011년 1월 17일에 여수공단에서 GS칼텍스에서 오는 그 케이블이 여수화력인가요? 여수변전소인가요? 거기서 메인에서 사고가 나면서 거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요 뒤에 나옵니다만 다 죽어갖고 여수화학단지 순증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는 뒤에 프레어링입니다. 이 까만 연기가 온 여수 시내, 여천 시내를 다 덮었던 그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기가 한번 죽으면. 그래서 전기가 여기 자전기 우리 전기쟁이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기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비에 몇 프로 됩니까? 여러분 3%에서 한 5% 정도 되나요? 전체 투자비에 전기가? 오늘 얼마 정도 되죠? 한 3% 되나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설치해서 전기 사고가 나면요. 돈이 그 몇 배 투자, 저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돈 투자에 인색하지 마라. 프로젝트 보고 항상. 그래서 최고 좋은 설비, 그 다음에 백업 많이 갖추고, 용량 충분히 가져라.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도, 죄송합니다만, 우린 외제 설비를 그래서 많이 썼어요. 근데 그때 국내 설비들이, 국내 그 중전기업체들이 이제 입사했을 때 보면 막 우죽순처럼 나왔고, 설박? 이 회사 저 회사 막 들어와 있었어요. 사고가 하루 이틀 멀다 하고 났어요. 그때는 그 공장 내에 우리 자가용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입사했을 때는 자가용이 없고 회사 버스 아니면 출근을 못했어요. 회사 버스 아니면 시내버스 별로 없었고 그럼 밤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전화 연락하면 가정 전화로 연락하면 걸어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뭘 보내냐? 회사 버스를 보내요. 집으로다 큰 버스를 회사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회사 버스 타고 그 비상 연락해갖고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정전 현황을 보면은요, 이건 뭐 굳이 뭐 여러분한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연평균 한 세 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전이 울산 것들이나 대산이나 여수 고천진 지역에 보면은 정전이 연평균 한 세 건 정도 발생했고요. 주로 한전 변전선의 설비 사고나 수용가 변전 사고, 태풍이 많이 태풍이나 이 크레인 오버헤드 선로 때문에 크레인 사고나 태풍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호사 설비를 지중선로화 하자고 그렇게 한전했다 요청을 해도 지중선로가 지금 그 우리는 지중선로가 되는데 수용가는 지중선로가 되는데 자기네들 변전사 변전사에는 지중화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뭐 제가 한전에 가서 얘기할 때마다 지중화 좀 해라. 돈 투자할 때 지중화 좀 해라. 뭐 얘기했는데도 뭐 잘 돈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네. 넘어가겠고요. 한전 사고를 보면 사고 간단하게 한전 용연 변전소에서 그 부스가 이제 AB 부스가 있는데요. 넘버원 부스, 넘버투 부스가 있는데 그 넘버투 부스를 운유하고 넘버원 부스 운영 중에 GIS 내에서 DS 그 스페이스 있잖아요. 중간에 쓰는 스페이스. 거기서 전원 파괴가 발생해서 삼상 단락이 났어요. 그래서 변전소 전체가 죽으면서 거기서 그 공장 밑에 공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요 위에는 한전 변전소 간에 변전소와 변전소 사이 연결된 그 변전소를 돌리고요. 이 공장들이 다 죽었어요. 이 변전소가 용연 변전소가 다 죽으면서 그래갖고 우리 저희 공장이 그때 120억 손해봤습니다. 190억 손해보고 공장 전체가 다 죽어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불려갖고 브리핑하고 그때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제가 이 사고 때문에 그거 죽었다고 왜 공장이 다 죽느냐? 울산 공장이 다 죽었어요. 잘못해갖고 저희도 발전기까지 죽었어요. 발전기 쪽에 뭐가 세팅이 잘못돼갖고 그래서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혼났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전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 듀얼 피드를 해야 되겠다. 한전에서 피드를 두 개 받아야 되겠다. 하나는 A 변전소, 하나는 B 변전소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전 말 절대 그건 안 된다. 양쪽 변전소를 받는 건 안 된다. 그럼 우리 변전소를 한전에 넘겨라. 그럼 자기네들 관리하게 넘겨라. 왜냐면 우리 변전소도 한전 변전소와 같은 취급이다. 우리 변전소의 1호사 부스가 한전의 부스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그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한전에서 사고 나면 우리 선로를 통해서 거꾸로 이렇게 전류가 흘리기 때문에 잠시 우리 공장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호 개정기로 풀어내겠다 내가. 하여튼 줄 알았더니 그거는 준예도 없고 앞으로도 그건 어렵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뒤에는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한 변전소에 두 개 피드는 꼭 가져가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수전할 때 한전 변전소에서 꼭 두 개 피드를 가져옵니다.
꼭두별피를 가져서 하나님 저기 병렬 운전을 하고 있고요. 요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요 사고 때문에. 요 밑에 보면 주변에 타전원 존재 시 ATS 설치 검토인데요. 요게 바로 A비변전소. 환전 A변전소와 환전 B변전소가 두 군데서 수전할 때 1호사를 ATS를 1호사를 우리 쪽에 1호사 부스타일로 나왔고 ATS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ATS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한 과정으로 30분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는 그 우리 옆에 있는 그 태광산업에서 1호사에서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내갖고 저희 공장이 죽었습니다. 공장 뭐 전압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 왜 죽었냐면 저희들 그 큰 컴프레서에 루벌 모터가 죽어갖고 이게 죽었어요. 루벌 펌프든 그래서 이 저희들이 그 LVRD를 달아놓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갖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숨어 있는 부분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LVRD 로보티지 릴리 디바이스하고 전압이 드롭됐다가 바로 회복이 되면 바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다운을 방지하는 그런 거를 지금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다시 그래갖고 저희들이 다시 싹 검토를 했는데 이 검토하는 과정도 여기 이제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LVRD 설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설치하면 안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놈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설치하면 위에 그게 재기동할 때 위에 메인 변압기가 트립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스테빌리티 스터디를 한 후에 요게 개동했을 때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 추가해보고 두 개 추가해보고 세 개 추가해보고 여러 번 이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모터 설치 대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사고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 2파수 드롭 현황은 뭐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주로 그 3, 4호 쪽에 그 송전선 사고나 한전 발전소 사고 때 그 전압이나 그 주파수가 드롭이 되는데요. 뭐 크게 뭐 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영향은 없는데 이게 이제 IT 산업에서는 영향을 줘요. IT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IT 산업에서는 주파수하고 전압을 삼성전자 표준, 하이닉스 전자 표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몇 프로 이내에 드롭되면 안 된다. 드롭되더라도 이 기계는 살아야 된다. 그 제약사한테 그런 표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되어 있어요. 국제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이런 거 일부분만 사고난 거는 다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IEC 규정에 보면 그 존 A에 있는 것과 존 B에 있는 것이 있는데 존 A는 전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전격 주파수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때까지 그렇게 돌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존 B는 전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전격 주파수의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전동기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DCS라든지 PLC라든지 LCP 등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 되고 있고요. 이건 뭐 사고 현황이니까 큰 뭐. 이거는 설비별 고장을 보면은 그 케이블이 16%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니 모터가 16%로 가장 많고요. 케이블이 12%, MCC가 10%, 그다음에 13%가 스위치기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 원인 옆에 좀 보시고요. 이런 것들 이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면 그 프로세스 담당자들하고 프로세스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걸 중요하게 얘기냐? 사고의 요소가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여러분들한테 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릴라이빌티 측면에서 아무리 작은 순간에도 전기의 공급 중단은 큰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 환경 오염 등 경제적인 사회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관리를 잘해야 될 거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전기 릴라이빌티 쪽으로 간 거예요. 릴라이빌티 엔지니어링 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돈만 아끼려고 어떻게 해서 싼 물건을 사서 돈만 아끼려고 하다가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 돈도 아끼지만 릴라이빌리티에 진짜 신경을 써서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전력 소비에서 에너지 절감도 중요한데요. 사실 전기 에너지 절감을 제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근데 사실 전기 에너지 절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아시면 요즘 고효율, 다 고효율을 쓰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펌프들한테 이제 VVVF를 써보려고 몇 번을 해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보겠지만 VVF 설치하는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공간이라든지 그 비용이라든지 모터도 교체를 해야 돼요. VVF를 하려면. 현재 운전하고 있는 공장에 인버터 설치하려면 인버터만 딱 설치해서는 안 돼요. 모터도 교체해야 돼요. 모터가 방폭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용보다 아끼는 저기 전기 비용보다 이 설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효율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효율 모터를 쓰다가 또 문제가 있어요. 고효율 모터를 쓰는 게 뭐가 문제냐면 이 공극이 좁아져요. 공극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이 마그네틱 손실 없애기 위해서. 결국 효율이 1% 2% 올리려고 공극을 조이다 보니까 고효율 모터가 사고가 잘 나요. 자주 접촉이 돼요. 자주 접촉이 돼요. 그래서 고효율 모터도 저희들 쓰면서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쓰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이 엣지를 이 반도체마다 엣지를 박아요. 고효율만 그래서 엣지를 박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 간격이 좁다 보니까 돌리다 보면 이게 엣지가 튀어나와요. 더러 튀어나와서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건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 모터 뜯어보면 밑에 그 엣지가 나와 부서져 갖고 밑에 뭐 엄청 많고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거기서 건선 이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